창세기 9장 구약성경 10쪽입니다. 구약성경 10쪽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또 설날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다짐과 또 결단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달 동안 잘 지키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새해가 되면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 혹은 살도 빼보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뭐 이런 결정들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약간 흐지부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설날 지나면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설날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세컨 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설날을 1년에 두 번 지내는 두 번의 결정을 하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 중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도 있죠. 한번 저질러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인류에게는 한번 멸망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본 노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을 창조하고 이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사랑의 확장으로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고 그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마음껏 경작하고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 이야기하고 죄가 인간 가운데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죄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담의 후손들로 다 죄의 DNA,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이 죄가 작동하지 않고 그 안에 가만히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 딱 들어가면 이 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를 죄가 끊어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 확장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죄를 똑같이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력 있게 확장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나 죄나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향력을 미쳐서 점점점 확장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개인의 죄였는데 이것이 가족 공동체의 죄로 바뀌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애녹성을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죠.
이 가인의 문화는 점점 확장되어져 아담의 후손들에게까지 다 전염시키게 되었고, 노아 시대가 되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만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 없고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을 악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한탄하신다고 하죠. 이 한탄하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물의 심판, 홍수로 인류를 한번 다 이제 멸망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은 한 사람 노아만이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방주를 만들어 40일 동안의 비가 쏟아지고 150일 동안 물이 창고로 하였다가 1년 17일 만에 아라랏산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예배, 제사를 드린 것인데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십니다. 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드린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은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번역보다는 흠양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향기를 그냥 받으셨다, 이게 아니라 그 내면 깊이 그 향기를 깊숙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래서 흠양이라는 단어는 위로받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어요. 어떤 위로인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멸망시키는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쾌락으로 느끼는 분이신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킨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죄악되고 그 생각이 다 죄악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세상을 한번 멸망시켰던 그 고통이 너무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사람의 죄와 이 세상을 분리해놓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노아와 함께 열게 되는데요,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노아 언약이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죄가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다 끊어놨고 왜곡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걸 다시금 재정비하여 새롭게 노아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생각 모두가 다 죄악되고 어려서부터 이 죄악성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관용하지 아니하도록, 죄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죄가 마음껏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포가 뭐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 아담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 계획했던 그 일을 노아와 다시 시작하고자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노아와 함께 다시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눈을 끄는 한 단어가 있는데 복을 주시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홍수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주 뭐 제한적이고 국소적인 홍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집 한 채가 다 떠내려가고 살림살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가끔씩 그 수해 재해 방송을 보면 안악내들이 또 이 시민들이 그 자리에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는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노아가 되신다면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 세계는 어땠을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세계는 에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과 그리고 여기저기 뛰노는 아주 예쁜 짐승들, 너무너무 환상적인 낙원에서 있었죠. 근데 방주에 들어갔다가 1년 17일 만에 나왔는데 그 세계는 예전과 전혀 다릅니다. 땅은 울퉁불퉁해졌고요. 나무들은 다 사라져 있고 이제 겨우 새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시체들이 아직 썩지 않은 그 뼈다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에덴은 사라지고 아주 황무한 땅으로 변해져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이제 이 노아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들이라곤 그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던 것이 제한적으로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그 홍수 이후에 집이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 살림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마음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을 주며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복을 주는 거죠. 이 복이 뭘까요? 우린 복을 흔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잘 나가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기에 참 이 허망하고 막막하고 뭐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너로 복 주고 또한 복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고 싶었던 그 질서, 첫 번째는요, 이 자연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다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 땅의 짐승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늘에 있던 궁창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식물로는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구절 바로 위에 사계절이 생기게 되고 겨울이 생기고 여름에 뜨거움이 있고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거둬야 될 때가 있는 그런 사계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땅은 예전처럼 수확을 내지 못하는 아주 제한적인 식량난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동물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이들이 모든 동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들이 방종하게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장치를 하나 해놓으셨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동물들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 피채 먹지 마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있는 모든 과실은 너희가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든지 먹어도 되지만 피채 먹지 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채 먹지 마라는 것은 단순한 먹는 방법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서 죄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 자연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이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세계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만들고 달, 별, 나무, 바다, 바위 뭐 이런 걸 다 우상으로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은 우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자연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되는 대상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 달이나 별이나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나무에 놓고 뭐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연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상이 점점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연의 한 일부분이라는 거죠. 자연과 사람을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자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자연이 돌봄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연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하고 자연을 동격으로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극단적 자연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영향이냐? 자연은 선하고 사람은 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괴롭히는 인간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직 공감이 잘 안 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애완견 키우는 분들 여럿 있으실 거예요. 애완견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식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누굴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식을 먼저 구하겠죠.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개보다 못한 남편이 빠졌습니다. 누굴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예, 이때는 선뜻 대답을 못하시는 거죠. 네. 이제 막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절반은 개에게 먼저 달려갈 거예요. 그래도 그 남편을 구해야지라고 갈등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잠시 갈등합니다. 제가 문제를 다시 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같이 빠졌습니다. 그럼 누굴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이때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개를 먼저 구합니다. 이게 이 자연주의의 사상이 이 세상에 얼만큼 많이 편만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사람보다 위에 놓는 사상을 점점점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채식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이것은 자기의 기호의 문제이지 비판과 정죄의 대상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이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자연주의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살인자처럼 취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한 고기 레스토랑에 가서 이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살인입니다 하면서 이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예,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근데 자기 기호에 맞춰서 채식을 할 수도 있죠. 또 육식을 할 수도 있어요. 육식을 하는 사람은 채식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채식하는 사람들이 육식을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회에 참 놀라운 게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도 채식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육식하는 사람은 살인마,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의 정서 가운데 이런 게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자연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지금은 자연을 우상은 아니어도 자연이 인간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자연을 잘못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성도들에게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수많은 그 증거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죠. 동물들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거나 돈벌이로 사용하거나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탐욕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악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연과 인간이 싸우면 처음에는 인간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자연이 이깁니다. 왠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충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는 것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가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이 더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이 뛰노는 그런 에덴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육강식 그리고 육식이 가능해지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죠.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동물들이 이 자연이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들이 죄를 져서가 아니고 사람이 죄를 져서 이 세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사람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연을 더 많이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옆에 노루들이 막 같이 돌아다니고 성도님들이 길 가는데 막 사슴들이 뛰어다니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뻐라 예뻐라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뿔을 당장 잘라가지고 녹용을 다려드시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땐 다 들여드실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막 곰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지 않고 곰이 우리 옆방에서 같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칼을 가지고 쓸개를 빼서 당장 빼먹을 분들이에요. 제가 평택 사람이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평택 지금 고덕 삼성 들어온 고덕 단지에 거기에 곰 농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곰을요 여기 째가지고 여기다 쇠창살을 만들어서 거기다 빨대를 꽂아놨어요. 그래서 쓸개 집을 여기 빼내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동네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냐면 새와 물고기와 동물을 사람을 무섭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멀어지게끔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의 죄성으로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이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많이 고통당하며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자연은 우상으로 이용되기 좋고 그리고 파괴되어지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록 지음 받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이 자연 자체를 우상으로 만드는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자연을 자기 이익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하였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과 자연 세계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옛날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을 아끼고 자연을 아끼고 그리고 우리가 육식에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도살하여서 우리가 먹고 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재활용하고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남은 음식을 다 드시는 거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는 거 너무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찌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냥 일단은 자연을 생각해야겠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산책을 할 때나 등산할 때 나무를 꺾지 않고 들풀을 뽑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중요한 방편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우상으로 섬기거나 돌을 쌓거나 이런 짓 하지 말고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을 보면서 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자연이 너무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연이 요구하는, 원하는 바죠. 우리 성도님 그렇게 자연과 화해하시고 이 땅과 화해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확장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인간관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최초로 주신 율법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의 그 목숨값을 반드시 찾아가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리니 라는 이 단어는 계산하다, 정산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숨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살인하지 않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이 될까, 나와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인을 할 수 있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웬만큼 머리가 정말 큰 충격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규율을 여기에 집어넣으셨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나와서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이 이 죄를 확장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의감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정의. 우리 성도님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 땅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해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은 사람을 죽이지 않죠. 하지만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우리 가운데 양만 되신 분들이나 권력자들은요,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 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큰 흉악범이나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면 저런 놈 죽여버려야 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내 기준으로. 얼마 전에 입양아를 죽인 부모, 양부모가 있었습니다. 거기 댓글에 보면 너희들도 똑같이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우리 중에도 야 저런 놈들은 정말 쳐 죽여야 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이라는 그 뭐 미성년자 성매매시키고 뭐 이런 주범이 45년의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45년의 양도 굉장히 큰데 그 밑에 댓글에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에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죄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죽여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어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르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조그만 손해를 주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저놈을 죽여버려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힘과 그런 권세만 있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냐면 예전에는 권력자와 힘 있는 자와 돈 있는 자가 가난한 자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권력자와 돈이 있고 높이 있는 자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는 그런 가치관의 흐름이 점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그 안에 정의감과 동정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심판해도 된다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해도 된다는 이 생각이 점점점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심판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죄가 편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법이라는 것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욕구,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없어져야지 인간관계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를 졌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심판하여 죽이고 싶은 이게 진짜 죄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정의감과 동정심을 이용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미혹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래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 사람이 혹 진짜 잘못했으면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때에 비로소 인간관계가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든 원수 갚고 복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기보단 그 죄악을 드러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심판자의 마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는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 멀어짐의 원인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죄를 지면 부모님 얼굴 보기가 두렵습니다.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두렵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경찰을 보면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만 봐도 두려워요. 우리가 뭐 잘못 꼬투리 잡힐까 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렵다고 느끼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적 존재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니까 저 멀리 내동댕이 치고 각자 우상을 만들고 이걸 나의 신이라 이야기하면서 내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신을 이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 인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노아라고 해봅시다.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나 보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방주로 돌아가야 돼요. 일상생활이 안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며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편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반원이죠. 이제 원래는 하늘에서 보면 동그래요. 그래서 반쪽 자리는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활 아시죠? 이렇게 활 쏘는 거. 활은 공격의 무기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쓰죠. 그런데 이 무지개를 왜 이 성경에서는 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 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활의 시위를 인간을 향해 당기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무지개를 거꾸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럼 이 화살이 어디로 향해 날아가냐면 사람에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 죄가 관영하여져서 세상이 심판되어져야 될 때가 되더라도 다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이 화살의 시위를 어디로 향해 날리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로 날리겠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노아와 맺었던 이 언약
다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사람의 죄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 화살을 자기 아들의 심장에 쏘아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함께 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상으로 이용당하고 파괴되어지는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람을 죽이는 우리의 이 죄성을 끊고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평강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소풍의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성교사님들 외침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